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사과농장은 동네 선배님 사과농장입니다. 퇴비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퇴비를 정리를 해놨네요. 작년에는 사과나무 두 그루에 한 포씩 주었는데요. 올해는 한 그루에 한 포씩 주려고 사과나무 옆에 한 줄로 이렇게 딱 세워놨네요. 눕혀놨네요. 퇴비는 보면 가축 퇴비가 있고요. 냄새가 심하게 나는 퇴비도 있습니다. 근데 반딧불 퇴비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더군요. 물론 보조를 받아서 한 포에 1200원인가 1300원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보조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다양한 퇴비들이 많은데요. 어떤 밭에 이렇게 지나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심하게 나는 그 퇴비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보면 가축분 퇴비인데요. 반딧불 퇴비는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는 퇴비는 밭옆에 지나가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파리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반딧불 퇴비는 냄새는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과 농사도 보면 그래요. 적절하게 비도 와야 되고요. 햇빛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봄에 또 꽃눈 작업, 적과, 겨울에는 동해 전지, 전지전정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잘 해야만이 이 사과 농사가 잘 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박도 적절하게 주셔야만이 대가 생산을 할수 있고요. 사과를 또 너무 많이 달아버리면 사과가 작아져 버려요. 그래서 젓갈을 많이 하고 크게 많이 달지 않더군요. 특히 이제 수형을 또잘 잡아줘야 되고요. 제가 4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보는 것이 사과 농사입니다. 여기는 다른 지방보다 기후 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올해는 태풍도 이렇게 왔었잖아요. 태풍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갔고요. 그래서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잎 떨어지고 영양분이 이제 뿌리 쪽으로 내려가면 동계전지를 아마 또 하실 거예요. 물론 하계전지도 하는데요. 가을에는 전지하는 걸 전지전정하는 걸못 봤습니다. 항상 여기는 겨울에 전지전정을 하더군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잎이 새파랗게 잎이 달려있죠. 잎이 완전히 지고 난 다음에 12월 달이나 이렇게 추울 때 그때 전지전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시 한날 모두 동시에 그렇게 작업을 방제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탄저병이라든가 다른 병충해는 각자 이렇게 알아서 하지만 여기는 그래요. 화상병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이 화상병은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그렇게 말라 죽는다고 그래요. 그 병이 상당히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전밭에 이렇게 보시면 한 나무에 하나씩 이렇게 주려고 갖다 놨죠. 이렇게 하면 혼자서도 퇴비를 얼마든지 줄수 있어요. 저도 다른 집그 밭에서
퇴비를 많이 주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줘야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농가마다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퇴비도 자기가 좋아하는 퇴비가 따로 있더군요. 올해는 이런 퇴비를 써보고 또 내년에는 저런 퇴비를 써보고 이 가수원에 적합한 퇴비가 있나 봅니다. 다양하게 써보고 맞는 그 토질이라든가 사과나무에 적합한 그런 퇴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퇴비를 2년에 한 번씩 주는 분도 있고요. 또 퇴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그렇게 농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짓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밭 가장자리인데도 여기도 한 포씩 이렇게 갖다 놨죠. 퇴비 한 포는 무게는 뭐 20kg 잘 아시죠? 봄이 되면 사과나무 심기도 많이 했고요. 제가 다른 집에서 또 와이로프 칠 때, 설치할 때, 지지대 설치할 때, 그럴 때도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배우면서 일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사방팔방 사과농사예요, 사과농사. 이렇게 쭉 둘러보면 전부 다 사과농사예요. 다른 농사보다 조금 편하다고 그래요. 꽂는 작업부터 적과 사과 수확할 때까지 외국분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외국분들이 없으면 농사도 못할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이제 기술을 배워서 그런지 일도 잘하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 이러면 척척 알아서 다 합니다. 외국 사람들. 베트남 분들, 중국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퇴비를 주는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